자, 이번 시간에는 자, 동행모의고사 3회차 수업 시간입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공통적으로 등록한 사항에 오른 거 그랬어요. 일단 소재지번은 공통입니다. 목도장 있죠? 축도장 있죠? 목도장.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에. 축도장. 축적도 도면하고 대장 있죠? 근데 여기 1번에 면적 보면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자, 당연히 뭐예요?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에 살고 있는 자경 면장님, 면장님은 축도장에서 면적은 대장에만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1번은 당연히 뭐예요?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어디에 토지를 분할해, 다음 중 분할의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오른 거 그랬는데, 분할의 경우 지번이 36, 36의 1, 36의 2, 36의 3, 7 필지 중 건물이 존재하는 3의 6의 1 필지를 3 필지로 뭐할 때,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3의 6의 1을 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지번이 뭐예요? 그 지번 중에, 3의 1을 적일 때 3의 6의 3까지 있죠? 3. 그 부분의 다음 부분이니까, 다음 부분은 뭐예요? 4하고 뭐예요? 5액입니다. 자, 2번은 몇 번이다, 이게요? 3번입니다. 3번이에요. 3번이다. 하여튼 그래서, 1필지는 뭐예요? 분할 전 지번, 건물이 위치한 쪽에 3, 6에 뭐라고 1을 주고, 그 다음에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최종 부분이 뭐예요? 4니까, 아, 3이니까,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중 뭐예요? 맞는 거는데, 그 3번이에요. 거기 18, 3 이거 있죠? 그거 지우세요. 그거 오차입니다. 3번, 다음 가로 안에 내용을 맞는 거 됐을 때, 축적이 얼마예요? 500분의 1입니다. 자, 3번 얘기는, 축적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고, 면적은 뭐예요?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고. 축적이 500분의 1이죠? 자, 면적이 얼마로 산출됐어요? 당연히 뭐예요? 476.5입니다. 400 뭐라고? 76. 뭐예요? 5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공부해 등록하죠? 자, 이게 뭐니까, 홀수니까 붙여서 476.6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지목 부호가 주죠? 그래서 2장 1000원차 그럴 때, 2장 1000원 차로 나오면 주차장인데, 예, 줄을 놨으면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2번. 거기, 자, 4번 문제는 거기 16 지우시고, 그 4쪽, 4번 문제 16 지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게 간평 16유도 문제인데, 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1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중,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 필지가 면적의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뭐예요? 경계 위치만 예, 잘못됐을 때는 뭐예요? 위치만 잘못됐죠? 면적의 증가 없죠? 직권 정정할 수 있다. 맞고. 자,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이 지적 공부와 등기부에 부합 여부를 뭐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죠? 예, 수수료는 감경이 아닙니다. 예, 4분의 2번이에요. 이건 무료로 합니다. 무료하는 것이지. 감경은 깎아준다는 얘기지? 말도 안 돼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 다음에, 3번에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어요.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예, 당연히 바뀐 걸로 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고,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신규등록은 아까 저번주, 자, 아까 2회 때 봤죠? 신규등록의 소유자는 뭐예요? 소관청입니다.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에요.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자, 그래서 4번은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신규등록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5번 국유재산법상 중앙건설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록을 신청할 때는 소관청은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자, 하여튼 소유자가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게 국유재산이 됐겠죠. 그래서 그것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국유재산법 나오면 지적소관청이 등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뭐예요? 2번이고 5번은 뭐예요? 5번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하여튼 5번은 그래서 일단 뭐예요? 뭐가 나오면 자, 부동산 뭐예요? 종합공부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예, 종합공부의 등록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 종합공부입니다. 종합공부는 부동산이니까 토지,
그다음에 뭐예요? 건물. 그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가격 있죠? 부동산 가격에. 토지 건물 가격. 그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귀장하나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계획 확인서. 자,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 정향 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권리사항입니다. 권리사항.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의 법률에 의한 토지 표시와 소유자 사항. 건물 표시와 소유자 사항 있죠? 이건 뭐예요? 공간정보법이고, 이건 건축법이고, 이건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자,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 지적 공부의 내용. 2번 건축법에 있죠? 건축물 대장의 내용.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가격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 5번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법의 권리사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자, 권리사항이지, 표의사항이 아닙니다. 자, 6번 문제는 뭐예요? 6번 문제는 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게, 저, 작년도 간평 문제인데요. 소유자 주소 변경은 토지등이 아니죠? 토지등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죠. 소유자의 주소는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주소 변경은 토지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소재가 바뀌는 건 뭐예요? 행정구의 명칭이 자체가 바뀌는 거죠? 주소지, 거주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돼서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게 토지등이에요. 자, 6번은 5번이다. 6번,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자, 7번 문제는, 자, 이게 16년도 간평 문제인데요. 뭐가 나오면, 자, 거기 박스 안에 맨 끝줄에 소규모 수로 나오죠? 소규, 인공적인 수로, 소규규구, 인공공공 국어. 소규규 국어 있죠? 국어예요. 자, 5번이 답이다. 자, 8번 문제는, 8번 문제는, 자,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주택법에 대한 공동축부지, 강제적으로 60일의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이 1번 하에 한다.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뭐 이번에 딱한번 나왔는데요. 거기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예요, 유지. 지목이 몰려 있을 때. 지목이 몰려 있는 게세 군데가 있다 그랬죠? 합병. 대위 신청. 자, 건물의 권리계 분할할 때 있죠? 권리계 분할할 때 공공사업이에요. 유원지입니다. 유지입니다. 유지. 2번, 8번에 1번이 답이고, 자, 1번이 답이고, 2번에는 뭐예요? 2번에 유원지가 아니라, 자, 뭐라 했어요? 유지입니다. 유지. 원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절대 뭐예요? 거짓으로 토지등 신청할 때는 1년의 징역과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나 합병의 경우는 벌금에 처하지 않는다. 다 토지동 사유가 생겼는데, 토지동 사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과태료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합병하고자 한 토지 사유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해야지 합병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소유권자가 동일하면 되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까지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A 토지의 지상권, B 토지의 전세권.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하지 않죠? 그건 합병돼요. 왜 용의 물권은? 같은 동일 범위에 되지 말아야 되지. 이쪽 반은 뭐예요? 지상권이고, 반은 전세권이고. 그럼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저당권은 등기 원인 열흘과 접수번호가 토지 전부에, 거기 5번은 동그라미치고,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열흘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면 뭐예요? 합병이 가능하죠? 그래서 1번만 옳다는 거죠. 자, 9번 문제는 뭐예요? 간평 문제인데 2009년도 문제예요. 좀 오래됐죠? 자, 지적신용에서 경계점 및 자표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당연히 뭐예요? 네, 4번이 답이겠죠? 자, 4번이. 왜? 합병은 뭐 하지 않아요? 합병은 아예 뭐예요? 측량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소재의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은 뭐예요? 측량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합병은, 자, 두 토지를 만약에 합병하면, 예, 합병하게 되면, 뭐예요? 도면상, 이렇게, 자, 지적도 도면상, 도면상, 이 도면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합병하면, 중간에 뭐예요? 이 경계는 뭐함으로써, 말소함으로써 정해요. 경계를 측량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말소함으로써 정하고. 자,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합해서 정해요. 그래서, 자,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거기 10번의 지적 정리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신규등록은 소유자는 뭐예요?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라 그랬죠?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니까. 아,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요. 왜?
최초로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신계동독 소유자는 소관청이니까 등기부가 없다는 게 틀렸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소관청이 뭐예요? 소유자와 이해관계일 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구할 수 있으나 직권을 할수 없다가 아니라 직권할 수 있답니다. 직권할 수 있어요. 자, 물론 뭐예요? 등기부 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소유권은. 그다음에 3번에 뭐예요? 인접경계에 자 소유자의 신청에서 오류사항이 정정 후 경계면적이 변경했으니까 인접토지가 인접 뭐예요? 자 인접토지 변경이 생겼죠? 이때는 뭐예요? 승낙서나 판결서 이한 경우에 등록상 그 경계와 면적을 고친 등록상 측량 손가들을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하지 않는다면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오류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등기부가 구한다. 그게 답이에요. 자, 10번에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5번은 뭐예요?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의 사항이 명백히 잘못, 명백히 잘못, 동그라미 치고. 자, 명백히 잘못되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갖고 하지, 판결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틀렸다니까. 4번이 맞는 답이다. 그 다음에 11번은 다음 중 촉탁사항이 아닌 걸 했죠? 그래요. 5번이 답이에요. 11번은 촉탁사항이 아니고 5번인데, 답은 세 가지뿐이 없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답이 이제 신규등록이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고.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엔 지번을 변경하고 촉탁해요. 근데 행정구역 자체가 바뀌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한다 그랬죠? 이셋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2번은 뭐예요? 12번은 간평 11회 때 간평 문제죠? 등록상에 정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중앙지의 의견서 4번을 받아왔고 고쳐라 잘못됐다. 고쳐야 되겠죠? 직권으로. 근데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 면적의 경계 위치가 잘못됐어요. 자, 그 위치만 면적의 증가 없이 위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모두 면적과 뭐예요? 면적과 경계 위치가 잘못됐다면 면적의 증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번에 자 12번에 뭐라고? 자 동그라미 번은 경계 및 면적의 위치가 잘못되는 것은 면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면적에 증감이 있으므로 증감이 있는 거죠. 이건 절대 뭐라고? 직권하면 안 돼요. 당사자가 신청해야지. 자 지적공고의 잘못 자, 작성, 지적공부 작성 다시 잘못 정리된 거. 성과가 달회된 거. 면적 환산이 잘못된 거. 이거 다 고쳐야 되겠죠? 2번이다. 자, 13번 별표하시고. 부동산 등기법률상, 이게 뭐예요? 작년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요. 좀 특색 있게 문제를 냈어요. A와 B의 약정이 있을 때, 자, 용익물권 담보물권과 B,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상으로 연결한 걸 옳지 않은 거겠죠? 자, 하여튼 그래서, 자, A는 뭐라고? 용익물권과 임차권이고 B는 뭐예요? 등기권인이 뭐가 있다는 게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의적 사항.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일단 뭐예요? B를 보면 등기권인의 약정이 있는 경우만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라 했으니까 거기 A의 지역권과 B의 범위 있죠? 범위는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니까 약정이 그런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2의 B는 뭐예요? 존속기간 3의 B는 변제기 존속기간 지료지급 시기는 이거 뭐예요? 뭐가 있을 때만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뭐예요? 그게 임의적 사항이다 이게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일단 뭐예요? 1번의 지역권 B의 뭐예요? A의 지역권 B의 범위 할때 범위는 뭐예요? 요역지 승역지 뭐예요? 요역지 승역지 목적 범위 있죠?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그건 필요역 사항이에요. 13번에 1번이 답이다. 13번에 몇 번이 답이라고? 1번이 답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B가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는 경우만 기록할 사항이란 건 말을 바꿔보면 임의적 기록 사항이다. 임의적 사항은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14번에 보존등기 별표하시고. 간평 2013년 간평 문제입니다. 보존등기 하시는 자가 해당하지 않는 거랬어요. 보존등기, 자, 다시. 자, 우리 대장이 있으면 뭐예요? 보존등기 할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최초. 바다 매립하고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한 자. 신축 건물 짓고 최초로 소유권자 등록된 자. 돌아가시면 상속이.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소유권이든 건물은 건식운이에요. 건식운입니다. 그럼 해소 문제는 대장의 최초. 이는 뭐예요? 양수한 자는 보존등기 못해요. 다만 우리가 뭐예요? 양수한 자가 보존등기 했을 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얘기지. 양수한 자가 보존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 판결 나오면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 없다. 건국판 없다. 수용 보존등기 하나 하죠? 시장 확인에 의해서 이건 뭐예요? 건식운. 자, 건국판은 없는데 건식운은 가능하다. 건국판은 없는데 건식운은 가능하다. 건식운. 건식운이 뭐예요?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이다. 자, 그래서 14번은 몇 번이? 14번은 뭐예요? 2번이 답이다. 2번. 자, 15번 지역권 별표하시고. 20년도, 2020년도 9구 문제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지역권 설정자는 승역지 소유권자는 물론 지상권, 전세권, 뭐야, 임차인권도 될수 있다. 맞고. A 토지의 공인자 중 일부가 B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있죠? B 토지의 소유자들은 A 토지를 B 토지 편입 계약에서 지역권 택할 수는 없어요. 자, 왜? 자, 어디? A 토지의 공인자 중 일부가 B 토지를 소유했을 때는,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편입이용하는데, 두 사람이 편입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할 수가 없다. 이, 유역지 소유권자가, 유역지 소유권자하고 승역지 소유권자가 권리자 문제가 되죠? 그래요. 그, 갖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3번에 뭐예요? 유역지와 승역지를 관리하는,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지역권 설정 등 유역지 관할 등기소 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절대 15번에 뭐라고? 3번 얘기인데, 항상 뭐예요? 자, 지역권 무슨 등기는? 지역권. 설정 등기 있죠? 이 설정 등기,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건 항상 어디서 해야 돼요? 승역지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요. 이게 이 등기소가 뭐예요? 승역지 등기소에서 설정 등기 합니다. 유역지 등기소에 가면 안 돼요. 4번의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는 다른 권리 등기와 달리 권리자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 지역권자는 뭐가 아니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자, 어디? 이 유역지는 승역지가 있으면 이 승역지의 다른, 뭐야, 내 토지를 다른 토지에, 자, 다른 토지에, 이 승역지 토지를 내 토지 편익에 이용합니다. 편익에. 다른 토지를 내 토지 편익에 이용하니까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뭐라고? 지역권자는 뭐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등기사항이 뭐라고?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 직권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역지 지역권 등기 할 때는 그 승역지 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자, 15번은 3번이고 16번은 뭐예요? 자, 이게 9구 문제입니다. 2020년도 9구 문제였는데, 직권 발생할 수 있는 등기, 그래서, 가처분 등기 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전 등기의 말소는 뭐예요? 그건 단독 신청이에요. 1번은 단독이고. 이 당해 가처분 등기를 직권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매매가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뭐예요? 이전등기 그래서 됐죠? 자, 그러면 단서조항에 선의사람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갑이 소송하면서 법원의 촉탁으로 뭐가 들어와요? 가처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가처분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이 4번 병이 이 을한테 부동산 취득하죠? 이 가처분이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되어있던 가처분이 되어있던 마음대로 가능하다 했어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 승소해서 이전등기를 말살한 판결을 받으면 이 단독으로, 이건 단서조항이고 단독신청으로, 이 단독신청으로 이등기하고 이등기 두 개를 동시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왜? 이등기 말소로 예 믿고 산 사람은 실효가 됐죠?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는 단독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이 갑의 이 소유권하고 중복이 되니까 겹치면 안 되니까 이건 단독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지워졌으니까 이걸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게 직권 말소, 이게 직권 말소.
그래서 2번이 답이다 하니까 16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2번. 가처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처분 등기 권리를 말소할 때 그 당의 가처분, 당의 가처분, 그래서 가처분 등기죠. 당의 가처분 등기 나오면 해당 가처분, 당의 가처분, 해당 가처분 등기는 그건 직권 말소합니다. 그다음 3번에 수용에 의한 이전계약할 때 그 부동산 중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이건 아예 말소 대상이 안 됩니다. 위조도 뭐예요? 위조도 실체관계와 부합되면 말소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한 본등기할 때 체납채무는 뭐예요? 세금 안 낸 거 소유권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일단. 그래서 2번이 뭐예요? 직권 말소하는 건 몇 번이라고? 당의 가처분. 다른 말로 해당 가처분은 직권 말소. 원래는 촉탁 말소가 원칙인데 이럴 경우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해당 가처분 말소하면 이건 뭐예요?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 시 해당 가처분, 당의 해당 가처분 말소하면 직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법, 등기법에, 일단, 예,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13번 별표하시고, 14번도 별표하고, 15번도 마찬가지예요. 별표하고, 16번도 별표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17번은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 번쯤은 뭐예요? 조그맣게 별표놓고, 조그맣게 별표놓고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재작년에 문제 나왔지만, 폐쇄된 등기 기록에 대해서 등기사항 열람도 뭐예요? 가능하고, 등명서 발급도 가능해요. 그래서 폐쇄 등기부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열람하고 등본 교부가 가능하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면, 자, 답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아니, 옳지 않은 거 고르라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기억이 들어가야죠. 답이 왜? 청구할 수 없다니까, 틀렸으니까. 자, 기억이 들어가야 답입니다. 135 답이에요. 자,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뭐예요? 효력이 없으니까, 경정등기 할 필요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니은 뺍니다.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등기관이 잘못으로 직권으로 경정등기 할 경우, 이해관계 있는 3자 있을 때, 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디귿이, 디귿도 빼야 됩니다. 니은 뭐예요? 직권으로 경정등기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 명의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모두한테 알려줄 필요 없어요. 1인한테만 통지합니다. 17번은 몇 번이? 17번은 3번이 답이다. 1인한테만 통지합니다. 전원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라 기여하고 니리 틀렸다. 자, 18번 별표하시고 왜? 등기용 중 단독으로 뭐예요? 자, 이거 다 중요하네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물어봤어요. 자, 부동산 표시변경, 표시변경, 표시변경. 명의자의 표시변경, 부동산 표시변경이 단독이에요. 보존등기 말소 단독이죠? 두 개. 명의자의 주소 변경 세 개.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니까. 사인 증여는 공동이에요. 법인 학교는 단독이고. 그래서 사인 증여만 공동이니까 네 개가 답입니다. 18번에 뭐라고? 4번 뭐예요? 사인 증여 있죠? 이 사인 증여는 사인 증여니까 이거 공동이청이에요. 사인 증여한 이전등기 신상소 신탁. 자, 신상, 상속과 수용. 요거 이전 등기 할 때 요것만 단독이에요. 나머지 다 공동입니다. 네 개가 답이고, 19번도 중요합니다. 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하지 않는 거. 농지 지상권 등기 하는 건 상관없어요. 19번에 뭐예요? 1번이 답입니다. 이게 능력시험 2019년도 있죠? 예, 법원직 능력시험입니다. 농지의 지상권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가 안 될 때, 안 되니까. 그 각하란 얘기. 일부 집번에 보존 등기, 자기 집번에 상속 등기하고. 안 되고 법원에 촉탁을 신청하면 안 되고 보존된 게 또 보존된 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20번에 추에 관한 얘기인데 뭐 이건 뭐 18일 때 나왔다고 맞으면 안 나왔다 그랬죠? 2022년도 구급 문제인데 참고로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등기 완료 전까지, 마치기 전까지, 각하 전까지. 맞죠? 그다음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일괄적으로 하면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그랬고 공동으로 등기했으면 공동으로 취해야 되고 단독으로 신청했으면 단독으로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하는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권리자 의무자가 뭐예요? 쌍방 취하의 특별수권 맞고. 4. 3의 경우에 권리자 의무자가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 신청을 뭐예요? 취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권리자 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해서. 자, 그래서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이지 단독으로 취하면 안 돼요. 근데
자, 5번은 뭐예요? 등기관은 등기인청에 취하소가 제출됐을 때 취하소에 좌측하단 여백에 뭐예요? 접수번호를 찍고, 자,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기타 접수사항이 편찰한다. 그거 아니에요. 기타 문서 접수사항이 아니라 신청서 기타 부서서를 편찰장에 편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5번이 답이다. 20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21번 문제도 뭐예요? 2009년도 능력시험 문제인데 등기별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 작성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이 사람한테 등기별 정보를 등기관이 권리자한테 교부해줘요. 네. 자, 신축건 물리고 보존등기한 사람은 권리자가 하는 사람이니까. 2번 명의가 올라갔죠? 이 사람한테. 예컨대 1번 저당권 설정등기 하죠? 명의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 가등기권자 명의가 올라가자 해도 명의가 올라간 사람한테 다 줘야 돼요. 등기부 정보를.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의무자가 되면 등기부 정보를 보내줘야 되니까. 근데 말소가 됐다든가. 자, 그 다음에 물론 거기서 여기 뭐예요? 작성은 교부하는 경우 관공서는 안 줘요. 받지도 않고 뭐예요? 내지도 않으니까. 근저당권이 권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권리자가 말소가 됐죠. 그 다음에 거기 직권으로 뭐예요? 보존등기 했으면 등기 완료 통지를 줘요. 왜? 등기표 정보는 권리가 올라가고 직접 한 사람이에요. 자, 법무사 시킨 것도 직접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4번은 뭐예요? 합의자 표시 변경해서 합의자가 추가 동그라미 치고 추가된 거죠. 추가. 추가되니까 이 사람은 줘야 돼요. 21번에 뭐라고? 4번이다. 근데 거기 채권자 대인청에서 등기가 됐죠? 이 사람은 직접 간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간 사람이 대의 신청이 됐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줘.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자, 거기 3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촉탁에서 등기관이 직권했을 때이 사람도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등기완료 통지서 주듯이 5번도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했으니까 등기완료 통지를 보내줍니다. 자, 22번 가등기는 중요해요. 가등기 중요하니까 별표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가등기권자는 채권자예요. 가등기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왜? 당연히 뭐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이렇게 아저씨 갑이 조카 글한테 이렇게 뭐예요?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을한테 했죠?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A, B, C, D 이 사람은 청구권 채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본등기를 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서 A 소유권의 일부 이전 B 이런 식으로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 할수 있어도 한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닌 채권자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임을 보존행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채권자는 공임을 보존행위를 못합니다. 공임을 보존행위는 물권자,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위해 본등기할 수 없다요. 그래서 거기 자 1번에 뭐였고 2002년 수정이라는 말은 지우시고 이건 제가 작업하면서 써놓은 거니까. 자, 그다음에 2번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뭐예요?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의무자가 안 하면 뭐예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전권 갖고 단독이 가능하다 했어요.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전세권 본등기 했죠? 가등기 후 동일한 범위에 비친 임차권은 전세권과 임차권은 양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예요. 근데 거기 4번 근저당 가등기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맞춘 저당권 같은 저당권이나 저당권 마치고 저당권이든 뭐 임차권이든 용익물권은 뭐 양립이 가능하죠? 뭐 하면 안 돼요? 말소하면 안 됩니다. 자, 22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인데 뭐라고? 양립이 가능하다면 자, 뭐하고 뭐하고 이 저당권과 무엇은 이 저당권은 뭐가 가능하므로 양립이 가능하므로 뭐 하면 안 된다고? 직권으로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5번에 가등기된 부동산에 이중의 가등기 가능해요. 이중의 가등기 가능해요. 가등기 권리전등기는 부기등기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아저씨 갑이 누구한테 이 조카 을한테 가등기 해놓고 얘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또 다른 가등기, 이중의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병한테 또 해줄 수 있다. 이게 중복적인 가등기. 2등의 자 중복적인 가등기, 이중의 가등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번에 4번이고 23번은 진정명의죠? 진정명의예요. 23번은 진정명의고
이 진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지게 됐냐 하게 되면, 예컨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병한테 5천을 빌렸는데 돈 안 갚으려고 친척과 짜고 뭐예요? 이전에게 해줬어요. 왜요? 이게 통정에서 표시 가장매매입니다. 근데 이 을이 뭐예요? 자, 갑을 뭐예요? 배신을 때려갖고 1번 뭐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병이단 선의 저당권에. 그럼 갑이 열받아갖고 이등기 말소 신청했더니 얘가 승낙서 안 주니까 말소가 안 돼요. 그 말소 등기 하지 말고 뭐예요? 자, 이렇게 과거의 소유권자라고 표상하고 있던 자가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뭐라고? 3번 이전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등기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선의 3자 보호되니까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민법 판례에 그런 거 있죠? 가장매매 선의 저당권 있으면 맨 끝에 줄에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있다야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자 진정 명의는 등기 원인 날짜를 기재하지 않아요. 왜? 원인 날짜가 없어요. 매매는 매매 계약 날짜, 자 유증 뭐 증여는 계약한 날짜, 그다음에 당연히 사인 증여는 돌아가신 날짜 있죠. 유증도 마찬가지고. 자 수용은 수용 시기고, 그다음에 진정 명의는 날짜가 없다니까 계약도 아니고 사실이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 자 그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가 이행 판결을 얻을 경우만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을 얻지 않고 공동을 할 수 없다. 말도 안 돼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진정명 회복 있죠? 이 공동의 시청이에요. 누구하고 얘하고 얘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판결 받고 단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아니라면 신상속. 뭐 할 때? 이전등기 할 때. 신탁, 상속, 수용. 신상속이 아니라면 이건 공동의 진정명이. 신상속 아니죠? 공동의 시청이에요. 그 다음에 자 절대 토지 거래, 거래, 매매 거래에 이전등기. 거래해야지 이전등기 할 때 허가서 내는 거지. 진정명의 회복은 거래가 아니에요. 자, 판결을 받았던 판결수가 원인 증서가 되고,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 매입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아,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그건 답으로 안 나와요, 절대. 자, 24번 신청인 별표하시고, 간평 문제인데 18년도 간평입니다. 옳지 않은 건 있죠? 보존등기나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건 무조건 단독으로 해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말소도 단독이고. 상속. 사람으로 따지면, 법인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속과 법인합병 단독이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을 하죠.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이 아니에요. 수탁자가 단독입니다. 자, 24번은 4번이 답이다. 항상 뭐라고? 자, 4번이 답인데 수탁자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단독입니다. 위탁자가 단독이 아니라 수탁자가 단독이다.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명의자의 표시 변경 정정은 뭐예요? 명의자가 단독을 하죠?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은 공통점이 단독이지만 차이점,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부기등기 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